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104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노란 딱지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사회 분석 시리즈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들이 우한 폐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은 중국인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코로나 봉쇄로 인한 트럭 운전자들의 비애입니다. 올해 초부터 다시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한 폐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상하이, 지린성, 광둥성 등의 주요 물류 중점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지나거나 이 지역이 화물 운송 목적지일 경우 트럭 기사들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격리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대도시 봉쇄로 물류 대란도 발생하고 있는데 물류 대란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물류 운송의 주역인 화물 트럭도 일정 기간 운행을 정지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 트럭 운전자들은 대략 2천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인데요. 이들은 각 지역의 봉쇄로 인해 물류 운송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시 경계선에서부터 핵산 검사를 하기 위해 밀려든 차량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대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도 물품 하역을 할 때에도 봉쇄로 통제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줄이 또 길어지면서 운송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물품 하역 작업도 언제 배정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인해 아까운 시간을 도로에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류 운송의 주축인 화물 트럭 운전사들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 방역 당국에서 이들 트럭 운전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잠재적 주범으로 삼고 이들을 단기간 혹은 장기간 트럭 안에서 격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앙의 문책과 출세의 눈이 먼 지방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엄격한 방역정책은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차량, 특히 트럭에 대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트럭의 경우 문과 창문에 종이 봉인을 붙입니다. 트럭 기사들은 트럭 안에 갇힌 채 트럭의 문과 창문 밖에서 인쇄된 봉인지로 봉인되기 때문에 트럭 문을 열 수도 없고, 심지어 트럭의 창문조차도 열 수 없습니다. 며칠이 될지 모르는 핵산 검사 기간 동안 혹은 물품 하역 기간 동안 차 안에서 대기해야 하고 숙식은 물론 용변까지도 트럭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외지에서 온 트럭에 붙인 봉인은 심지어는 차량의 문과 창문은 물론이고 바퀴와 바퀴 사이에도 붙여서 완전 봉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봉인은 화물 차량이 해당 도시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봉인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자들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도시 경계선에 들어서면서 핵산 검사와 함께 봉인을 당하게 되고, 동시에 차량 등록증, 화물 관련 증명서, 운송 허가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등의 각종 증명서를 압수당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에 생계가 걸린 트럭 기사들은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인도적인 조치에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봉인이 훼손되면 골치 아파진다고 합니다. 봉인을 훼손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트럭 기사는 추가로 일주일 혹은 각 지방도시가 정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격리하면서 매일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태도가 불손하거나 하면 벌금과 함께 구속 등과 같은 조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트럭 기사들은 우리가 죄인이냐며 항변을 하지만 중앙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위반 시 문책을 받고 출세길이 막히는 지방정부 관료들의 엄명을 받은 방역 요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 맘대로 트럭 기사들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지방정부는 오로지 면책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소연할 곳 없는 힘없는 트럭 기사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트럭 운전사와 트럭에 실린 화물 및 트럭 자체도 핵산 검사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트럭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트럭 전체에 대한 핵산 검사 비용으로 4,000위안, 약 76만 5천 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뺏기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2천만 명이 넘는 트럭 기사들은 곳곳에서 부당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며 심지어는 핵산 검사 등의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기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무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인내하며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럭 기사들도 곤혹을 치르지만 물건을 주문한 화물의 화주들도 또한 화물을 제때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미리 챙겨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트럭이 해당 도시의 경계선에 도착하면 그 지점에 미리 나가서 방역 당국에게 화주로서 화물 운송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주는 차량 정보, 코로나 검사 결과, 기사의 건강 정보 등등의 각종 서류를 챙겨서 당국에 신고해야만이 트럭이 핵산 검사 이후 봉인된 채로 도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화주 역시 이 과정에서 트럭 기사들의 추가 운송비 부담은 기본이고 방역 당국이나 공무원들에게 웃돈을 줘야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뜯기기 마련입니다. 트럭 기사들과 화주들은 SNS에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댓글로 함께 분노를 표출할 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황당하고 분한 감정만 쌓일 뿐입니다. 게다가 중공은 불만이 쌓인 이런 영상이나 댓글들은 또 순식간에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트럭 기사와 화주들의 심정은 더욱 허탈하죠. 중국 공무원에서는 급기야 지방정부와 트럭 기사 및 화물의 화주들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다시 지난 4월 11일 임의로 화물 운송을 제한하지 말라며 무분별한 통제를 자제하라는 통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4월 18일에는 다시 중국 공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인 류허가 물류 관련 온라인 회의에서 화물 운송 때 48시간 내 핵산 검사 결과를 전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검사 결과 대기를 이유로 이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트럭 기사들과 화주들은 물론이고 일반 중국 네티즌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런 지시에 대해 지방정부가 제대로 따를지는 의문이라며 우리가 공산당의 조치를 한두 번 겪어봤냐는 반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수차례 들어보셨을 말이 있죠.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지방정부의 고위직 관료들은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바로 관직을 잃고 좌천되거나 심하면 숙청되기도 하기 때문에 트럭 기사 제한과 같은 행정 조치를 어기더라도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는 거죠. 트럭 기사를 제한했다고 해서 자리까지 쫓겨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한폐렴 시리즈로 하면 노란 딱지가 붙어서 중국 사회 분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우한폐렴, 중국 사회 고발, 중국 사회 분석, 각각의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